진짜 조용합니다. 기업도심. 기업도심 진짜 제가 예전에도 말을 했는데 기업도심 살기가 진짜 좋아요. 서울보다 서울은 서울 살다가 온 사람들은 여기 오면은 진짜 아우 땡큐에 땡큐. 원주에선 진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기업도심 조성도 잘 돼 있고. 자, 호반 베르디움 도일 앞에 329동 앞에입니다. 여기는 여기 이쪽은 제가 거의 올 일이 없어서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잠깐 들어갔다가 나오겠습니다. 제가 좀 상가들이 웬간한 데는 제가 돌아봐서 아는데 자 여기는 여기는 상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네. 여기는 과일 상점. 과일 상점하고 식품 도금하고 빵 우네트. 빵 우네트하고 미용실. 세븐일레븐. 아이스크림 할인점. 아부치 부대찌개. 아부치 부대찌개하고 김크리 공인중개사.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있었나? 이쪽은 제가 오질 않아가지고 이쪽하고 아부치하고 우리 저기 저쪽 더그레이스 그쪽에는 땅스인데 그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체인점 그것만 틀리고 이거하고 위에는 미용실. 미용실 두 개네. 보안하고 동네 미용실하고. 자, 후반 지나서 가보겠습니다. 자, 합격하고 가서 롯데 2차 603동 앞입니다. 603동 앞에. 예전에는 자영업이 좀 잘 안 됐잖아요. 이 코로나 터지고 나가지고. 이제 서울에도 죽는 사람들도 많고, 자살한 사람들도 많고, 근데 이제는 조금씩 이제 풀리고, 코로나 풀리고 이제 좀 해제가 되고 하면은 요즘 서울에는 뭐 홍대 이런 쪽에는 엄청 외국 사람들이 그냥 뭐 새벽에도 아주 그냥 술 푸고 막 난리가 아니더라고, 저게 보니까. 그쪽 부근하고 지금 술 먹고 하는 데가 많아가지고 끝까지 한 3시, 4시까지 노는 데가 많아가지고 거기 그냥 아주 경찰들이 아주 그냥 짜증날 정도로 수습도 안 돼, 수습도. 뭐 마스크 벗는 사람도 있고 끼는 사람도 있고. 아, 저는 솔직히 이게 뭐 해제라 그래도 나는 마스크 맨날 착용하고 2년을 지금 마스크를 계속 차니까 그냥 이게 편해. 이게 편하더라고. 그리고 더 제가 원래 겨울마다 감기를 맨날 걸리는데 감기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 마스크 끼니까 좋은 점이 많더라고. 목 감기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신기하더라고. 그게 그대로 리미콕 그 여기 빵 짬뽕집. 짬뽕집 짬뽕집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저거하고 담국. 여기도 부대찌개. 아까 그거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담국. 소확행 피자. 아 여기서 한번 그때 댓글을 이분이 남겨주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안에 좀 찍어달라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게 소확행 피자. 소확행 피자는 시간이 없어서 찍지를 못하네. 아, 나중에 시간 나면 그때 한번 제가 다시 와서 커피 바나다 있었고 지버가. 지버는 뭐죠? 단편 밀키트 전문점?
반찬 가게네? 뭐지 이게? 뽀끼뽀끼 오락실. 뽀끼뽀끼 오락실이네. 그리고 다른 거는 없고 그대로고. 인생 내 것. 포토 사진. 사진 찍는데. 사진 찍는데. 자, 이쪽은 그래서 달라진 게 없어요. 아부침 연구소. 아부침 연구소. BHC. 홈쿠. 주옥마차. 아, 이 자리에 한신포차 막 생겼었는데 한신포차 없어서 주옥마차. 한신포차가 없어지고 주옥마차로. 청년어부, 노랑통닭, 새콤달콤, 과일. 과일가게. 과일, 여기가 과일이 싱싱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새콤달콤. 저 애엄마도 이쪽에서 과일을 사먹습니다. 맞고요. 크라상점. 마왕족발. 휴대폰 스텝자. 자, 타프라자 이쪽. 눈. 다 돌아봤고요. 자, 이제 호반. 호반으로 가서. 여기는 달라진 게 호반 베르디움. 달라진 게 있나 볼까? 크린 에이드. 하늘이 구경. 아트 팩토리. 신상연. 역도시. 장공주. 다른 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 어쭈구리 왕문어? 어쭈구리 왕문어? 저기 있었나? 어쭈구리 왕문어. 호반 베르디움 다 됐고요. 그리고 자, 섬강초등학교 우측에 공원관리사무소를 지나서 섬강초등학교를 지나서 어린이집 있고 생겼네. 어린이집 최근에. 그리고 이쪽에는 파리바게트 있었고 GS KT 들어왔다. KT 오늘 뭐 먹지? 반찬 여기 들어왔고 빨간 자전거 주는 커피를. 저건 뭐나? 빨간 자전거는 뭐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특별하게 먹을게요. 거의 그대로. 롯데캐슬 1차 908동 앞입니다. 908동. 더 퍼스트 2차. 롯데 더 퍼스트 2차 908동 지나서 이쪽에 한번 보자. 여기 원주부동산 연구소 롯데
1번지 돈가스 극장? 돈가스 극장 새로 생긴 것 같은데? 일요일날도 영업을 하나 본데 이렇게 돈가스 극장 생겼고 네트 네일 GMB 영업 아이스크림 초밥이랑 회랑 롤이랑 생겼고 티바 두 마리 치킨 자 요렇게 있습니다 티바 두 마리 치킨 티바 두 마리 치킨 자 롯데 퍼스트 1차입니다 롯데 퍼스트 1차 자 이제 이쪽에는 이쪽에 한번 가볼까? 이쪽에도 뭐 이것저것 생긴 것 같은데 이쪽에는 거의 제가 올 일이 없어가지고 5월 디저트 카페인데 카페 반올림 피자샵 원주 특백이 짬뽕 반올림 피자는 반올림 피자 여기는 호기만땅 전보 비빔밥 비빔밥 힐스템 돈도시락 포탈 카케어 여기 뭐 유리막 언더코팅 신차 패키지 블랙박스 노블레스 솔라가드 스팀 세차 아니야 스팀 세차 유정열 닭발, 장금이 감자탕, 대게 홍게. 간판이 없는 거야, 이게? 심낭면가네, 심낭면가. 심낭면가, 덮밥, 낙지네, 낙지. 자담치킨. 불타는 통삼겹 고창인물장 가장 맛있는 족발 동섬조개마을 동섬조개마을 이게 있었나? 없어진 것 같은데 하나? 셰프클라스 셰프클라스 찌개 공방 찌개 맛있다고 여기 찌개가 너무 맛있더라고 찌개 공방 자, 돌아서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본섬 바, 아, 바, 본섬 조개마을, 아, 문 닫았어요. 본섬 조개마을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참 자영업도 이렇게 보면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 보면은 끝까지 그 버티는 게 이제 힘든데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고요. 항상 그래 항상. 나주곰탕 기업도시 슈퍼 슈퍼 들어오네. 여기가 원래 그 집 주꾸미였었는데 기업도시 슈퍼? 나주곰탕 명가 감자탕 자 이쪽에는 여기는 뭐 그대로 서른순 됐고 2차돌 60개 아 60개 치킨 2차도 60개 꼬마 오늘은 뭐 인생 인생 깔국수 오늘은 또 오늘은 꼭 여기도 있었는데 없어졌네 아 상가가 이게 다 없어져요 이걸로 해가지고 다 없어진다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여기 그거 있으니까 없어지고 순대 순대 곱창 이쪽에는 제가 거의 올 일이 없어가지고 이쪽하고 베트남 쌀국수하고
삼형제 여기하고 저쪽하고 저기 이가야시 저쪽이 조금 이렇게 활성화가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들어가서 가고 이가야시 스시 저기다 한번 이자카야인가 저기다 한번 가봤는데 안에 분위기 괜찮더라고 저쪽도. 여기도 오늘은 문 닫았네. 오늘은 문 닫았습니다. 삼형제 수산 여기 안 간 지 오래됐네. 아, 한동안 많이 갔었었는데. 쉬는 날에 월요일 날은 항상 문 닫고, 일요일 날 휴무로 바뀌었네, 또? 어, 월요일에 썼는데 또 일요일 날 휴무네. 아, 응급실 떡볶이. 응급실 떡볶이하고, 진땡이 한우 곱창. 한우 맛있더라고, 여기. 곱창. 그때 먹었는데 막창하고 맛있더라고. 여기도 임대. 야미 마라탕. 야미 마라탕하고 양꼬치. 아, 이 점포가 이게 외곽에 있어서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다니고. 하긴 아마 여기 뭐 기업도시 좁아가지고 다 무러무러 해가지고 오면은 뭐 다 오니까. 자, 이제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부장치계하고 롯데부동산 정성오양족발. 아우, 족발 족발이 너무 맛있는데, 마왕족발이나 족발이 맛있는데, 아우 씨, 가격이 너무 비싸서. 배떡. 여기는 거의 그대로예요. 여기 뭐 제가 이쪽은 잘 다니는데, 이쪽 공간은 제가 잘 다녀요. 여기 신전 떡볶이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주곰탕. 제주도 야지. 제주도 야지도 초창기 여기 시작할 때 장사 잘 됐는데 지금은 더 잘 되는지 모르겠네. 세트 메뉴가 있어서 셀프 빨래방이 생겼네. 최근에 지은 것 같은데 지금. 토끼전 기업도 PC와 토끼 PC방이야? 뭐지? 브라보 게임 게임 보드 게임인가요? 보드 게임. 전집은 여기가 유일하게 있는 것 같은데. 토끼전 전집 토끼전 한번 와봐야지. 그리고 보시면은 이쪽에 호방집. 호방집에 삼계탕, 김치, 제육, 초기 냉면, 바지락. 바지락 맛있더라고. 바지락하고, 바지락하고. 돈카돈카는 없어졌더라고요. 없어지고 신전 떡볶이는 아직 그대로 있고 해서. 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 일로 넘어가서 섬광떡집. 섬광떡집? 어? 새로 생겼나 본데? 떡집이 생겼네? 와, 씨. 떡 직접 만드나 이게? 야, 섬광떡집. 맞은편에 청남감자탕. 기업도시에 떡집이 생겼네. 더 차이나. 아, 돌삼겹. 돌삼겹 중국집. 중국집이 많아요. 기업 대신 중국집이 몇 개, 한, 제가 알기로 한 네다섯 개 더 있나?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중국집.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대기업 짬뽕, 만석 순대, 국내 치킨, 치킨하고 주막, 보리밥, 수제비, 주막. 유심히 아는 동생이 하는데 얘도 이제 처분하고 나갔네. 호반식당, 다른 사업한다고 처분한다고 나갔어. 꿀맛, 한식, 청아반점, 동충가. 중국집들이 많습니다. 커피판입니다. 그대로예요. 거의 엠프라자. 이거는 지은 지 최근에 지은 거예요. 엠프라자. 칼집, 정담 콩나물 국밥, 명품 포차. 명품 포차를 제가 며칠 전에 갔는데 여기 여자 사장님이 저를 아시더라고요. 독도 물르셨다고.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다시 한번 오겠습니다. 제가 그날 술 많이 먹어가지고 취해가지고 제대로 인사를 못 드렸네. 명품 포차. 다시 꼭 오겠습니다. 여기 명품 포차도 많이 이용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명품 포차. 육심. 먹방 주꾸미. 오고 싶다. 자, 이쪽 주택상가는 이제 거의 다 돌아봤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스타세븐하고 반도 유보라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무모한 처가은 아직까지 있고. 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달라진 게, 자, 마라탕 원래 있었고. 장난감 백화점, 토이 아울렛. 아, 저 뒤로 한번 진사갈비, 요 뒤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요 뒤쪽을 안 가봤네. 교촌, 고사돈싸. 아, 저 고사돈싸도 맛있더라고. 고사돈싸도 한번 가보세요. 맛있어요. 단맛이 통닭도 한번 가봤고. 롯데리아, 장인짬뽕이 이제 저희 그 골드파크 1차에 있었던 건데 이쪽으로 옮기셨네. 장인짬뽕, 한우찜도 하고, 아귀찜도 하고, 짬뽕도 하고. 롯데리아 명품 노래방인가 이걸. 노래방이 여기 하나 있나? 명품 노래방. 이쪽도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뭐 새로 들어온 점포들이 티는 뭐 원래 있었었고. 야, 일요일이라 진짜 한산하네. 이제 저기 이지더원, 이제 여기 이지더원 저기 뭐 3차 들어오면 이제 사람이 더 많아지겠지. 3차도 들어오고 뭐 아파트도 다른 아파트도 또 들어온다 그러던데. 자, 이로도 저로 돌아가 볼까? 찰리와 호구공장, 비비큐 치킨, 올리브 비비큐 치킨. 새로 생긴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업도시 최초 호텔 분양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도 규모가 좀 큰 것 같은데 건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분양 아직. JJ 호텔이라고
보시면 JJ스퀘어 권장업종 1층에 편의점 카페 권장하는 업종이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이거 보시면은 중코 술 파는 노래방 뭐 그런 것도 많이 괜찮지. 술 파는 노래방 술 먹고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막 중코 같은 게 들어오면 중코 같은 게 들어온다고 그러는 그런 게 들어오면 좋은데 청춘포차 밀키트 전문점 이거 아까 본 것 같은데 슈가슬 쪽은 영문 진사 갈비 요약 족발 공복이 없다 무공 돈가스 건물들은 계속 짓고 있습니다. 건물들은 계속 짓고 응급실 국물 떡볶이 빨간 지붕 최고당 돈가스 무쇠풍 빵 굽는 작은 마을 복고다방 복고다방이 최근에 생긴 것 같아요. 저기 복고다방 대패 달달복 대패 티나무집 대패하고 스타세븐은 특별히 들어온 건 없고 반도 유보라 106동 앞입니다. 돌구이 삼겹살 짬뽕스 미투바이크 본떡볶이. 아, 본떡볶이 저기 여기 제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본떡볶이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 하시는데 떡볶이 이렇게 뭐 먹어봤는데 저는 이제 저거 순대꼬치 순대꼬치라고 양념 순대꼬치 있어요. 아,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한 꼬치에 1,000원인데 너무 맛있어. 순대꼬치 그리고 린닭갈비 우간다 곱창 촛불 쭈꾸미 보쌈 꽃이다 원주 미싱 자제 마음에 든다 제봉도 자 이쪽은 네일아트도 있고 김춘기 꽃삼겹 또래오래 책통 또래오래 책통 PJ 피자 밥 먹고 가게 보라 남성의 정필단 GS25 이쪽은 만나당 크리메이드 마켓보고 페리로제 최금리 좀 최근에 들어온 것 같은데 수산치포 정포 밥 먹고 가자 이발소가 있네 와 씨 옛날에 그 이발소 와 이발소 백일 돌떡 남예품 전문점 방금 꽃케이크 오늘은 너의 날 돈발 족발 참 미용실도 많아졌네. 미용실도 많아졌어요. 아이스크림점도 많아지고 중국집도 많고 자 이쪽에는 자 이쪽에 오늘도 삼겹살 태권치킨 새마을국밥 이쪽은 이제